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요, 성경과 시대를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을 쉽게 풀어내는 은사로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글씨기는 평균적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이 품음직한 의심과 갈등, 심지어는 불신에 대한 적나라하고도 정직한 드러내기에서 출발합니다. 기성교회가 지닌 상투성을 예리한 문제의식과 역동적인 필치로 파헤쳐 대안을 모색하는 힘과 매력을 지녔다는 평을 듣는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과 깊은 신비, 역설을 탐험하며 그 여정 가운데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접어버리는 질문들을 들고 나옵니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딱히 답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물음들에 대해 그는 치열한 고민과 글쓰기로 맞섭니다. 그렇지만 그의 지향점은 늘 같습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고정시각 타파수로 나섭니다. 앞세운 채 얀시의 글을 읽다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자못 구도자답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멘토입니다. 휘튼 대학과 시카고 주립대학을 졸업하였고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전업작가로 집필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의 책은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09년 한국에 처음으로 방한하여 한국의 신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1977년 첫 책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2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4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미국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선정을 비롯해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 ECPA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베스트셀러를 두 차례나 수상하고 미국 기독교 도서 우수 저서상을 6번이나 받는 등 그의 글쓰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또한 12번에 걸쳐 골드 메달리언 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내 영혼의 스승들, 비망록, 불안 또는 회의에 관하여,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기도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판 출간 10주년 기념판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표지가 다른 세 개의 책이 등장합니다. 모두 필립 얀시가 쓴 것인데요. 1999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2009년에 10주년 기념판이 나왔고요. 2015년에는 포켓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ECPA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을 6회나 수상한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0주년 기념판, 이 책은요, 교회가 지닌 상투성을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문체로 파헤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가 은혜에 대해 통찰력 있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 책은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저술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이자 신앙의 정점인 은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참된 본질을
맛보게 됩니다. 저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듯한 은혜를 현실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의 비유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상 속 예화를 통해 은혜만이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희망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차갑고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마지막 최고의 단어, 제1부, 주 은혜 놀라워, 이야기 하나, 바베트의 만찬, 1장, 은혜 없는 세상, 2장,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 3장,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 제2부, 비은혜의 사슬 끊기, 이야기 2, 끊지 못한 사슬, 4장, 비본성적 행위, 5장, 왜 용서인가, 6장, 복수, 7장, 은혜의 무기고, 제3부, 파문의 향기, 이야기 3, 사생아의 집, 8장, 불량품 사절, 9장, 은혜로 치유된 눈, 10장, 허점, 11장, 은혜 기피증, 제4부, 귀머거리 세상을 위한 은혜의 꾸밈음, 이야기 넷, 헤럴드 형, 12장, 뒤섞인 향기, 13장, 뱀 같은 지혜, 14장, 한 점 푸르른 땅, 15장, 중력과 은혜, 그리고 감사의 말과 주석이 있습니다. 프롤로그, 마지막 최고의 단어. 이 이야기는 후로도 오랫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실화로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한 친구한테서 들은 것이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 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가던 완전 충격의 표정. 평생 못 잊을 것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친구 말을 듣는 중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에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한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갖가지 영어 용례를 보아 은혜란 분명 놀라운 말이다. 과연 우리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작곡된 지 200년이 지나서 각종 순위 차트에 진입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못된다.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곳은 없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는 상태는 악보의 꾸밈은 만큼이나 찰나적인 것 같다. 꿈 같은 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남아공 흑인들은 처음 해보는 투표에 마냥 들떠 길게 줄지어 서 있고 이즈하크 라빈과 예세르 아라파트는 백악관 정원에서 악수를 나눈다. 그 순간만큼은 은혜가 내린다. 그러나 곧이어 동구는 장기 재건 사업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남아공은 국정 운영 방식을 찾기에 바쁘고 아라파트가 가까스로 총격을 피하자 라빈이 총탄에 쓰러진다. 쓰러지는 별처럼 은혜도 마지막 흐릿한 불빛을 뿜어내고는 비은혜의 암흑 속에 묻히고 만다. 내 경험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은혜보다 도덕이 먼저인 것이다. 그 창녀는 말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아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런 태도는 외인들의 오해나 편견 탓도 있다. 나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을 이룬 영세민 무료식당, 노숙자 거주시설, 환자 보호시설, 재소자 사역기관 등에 직접 가본 일이 있다. 그런데도 이 창녀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은 교회의 약점을 꼬집었기 때문이다. 교인들 중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기쁨을 놓치는 이들도 있고 현대 문화 전쟁 이슈에 관심을 갖느라 비은혜 세상의 은혜의 안식처라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은혜는 어디나 있다. 조지스 버나노스의 소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죽어가는 신부가 한 말이다. 맞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상담가 데이빗 시멘즈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읽고 듣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근본주의자 성장기라는 책에는 일본의 어느 선교사 훈련원 졸업생들의 동창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 동창생이 말한다. 한두 명만 빼고 우리는 다 믿음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방황과 배회와 절망으로 얼룩진 내 신앙 여정도 돌아보면 은혜를 찾아서 옛까지 온 것이다. 한때 교회를 등진 것도 거기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온 것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도 못 되고 받은 만큼 베푼 사람도 못 되며 은혜의 전문가는 추호도 아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것이다. 나는 은혜를 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싶다. 감히 은혜에 대해 은혜스럽지 않은 책을 쓸 마음은 없다. 은혜를 갈망한다는 점 외에는 아무 자격도 없는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이 책을 쓴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주길 바란다. 은혜는 글로 쓰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 기질에 대해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은혜도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이 생명을 잃고 만다. 완전히 과학적인 취지가 아닌 다음에야 그 내장을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나는 뉴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은혜에 대한 무려 13쪽에 달하는 풀이를 읽고 나서 은혜를 해부해서 내장을 파헤치고 싶은 생각이 깔끔히 사라졌다.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도 논리보다 실화 위주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제1부 주 은혜 놀라워 이야기 하나 바베뜨의 만찬. 덴마크 태생 카센 블릭센은 거상과 결혼해 1914년부터 1931년까지 영국령 동부 아프리카에서 커피 농장을 경영하며 지냈다. 그녀의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그 시기를 다룬 것이다. 그녀는 이혼 후 덴마크로 돌아가 아이작 디네센이란 필명으로 영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다. 그중 바베뜨의 만찬은 80년대 영화화된 후 컬트의 고전이 되었다. 원작의 무대는 노르웨이지만 덴마크의 영화 제작진은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으로 장소를 바꾸었다. 진창길과 초가지붕 오두막들만 있는 마을이었다. 이 우중충한 동네에는 수염이 하얀 목사 루터교의 한 금욕주의 분파 신도들을 며칠 이끌고 있었다.
어떤 세상 쾌락이 노루, 보스, 브루그의 시골뜨기를 유혹할 수 있으랴. 신도들은 세상을 철저히 등졌다. 옷도 까만색 일색이었고 음식도 에일 맥주를 섞은 물에 빵을 넣고 끓여 만든 묽은 죽에 삶은 대구가 전부였다. 주일이면 신도들은 모여서 내본향 예루살렘 사모하는 그 이름 같은 찬송을 불렀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며 오로지 새 예루살렘만 보고 살았다. 부인을 잃고 혼자 된 늙은 목사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마틴 루터의 이름을 딴 마르틴누와 루터의 제자 필립 멜랑히톤의 이름을 딴 필리파다. 두 자매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아무리 애써도 감출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순전히 이 자매를 보는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곤 했다. 그러다 마르틴네는 어느 젊은 기병대의 장교의 눈에 들었다. 마르틴네가 그의 접근을 물리치자 장교는 말을 타고 떠나 소피아 여왕의 시녀와 결혼한다. 필리파는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꾀꼬리 같았다. 필리파가 예루살렘 노래를 부르면 천상 도성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다. 그 덕에 그녀는 당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 오페라 가수 아슐 파펜과 알게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가끔 그곳 해안에 와서 머물곤 하던 파펭은 어느 날 죽은 듯이 고요한 마을의 흙길을 걷다 파리 국립 오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찾아온 곳이다. 파펭은 필리파에게 창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다. 파펭의 품에 안겨 돈 지오반니의 아리아를 마친 순간 필리파의 마음은 온통 이 신종 쾌락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필리파의 아버지가 더 이상 레슨에 사절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오자 아슐 파펭은 1등 당첨 복권을 잃기라도 한 듯 잔뜩 속이 상해서 돌아갔다. 15년이 지난 후 마을은 많이 달라졌다. 독신으로 중년에 이른 두 자매는 어떻게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명을 이으려 했다. 하지만 목사의 엄한 통제가 없어지자 신도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다. 남자 신도끼리 사업상의 문제로 앙심을 품는가 하면 어떤 남녀 둘이 30년간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도 돌았고 10년 넘게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노파들도 있었다. 주일이면 여전히 모여 예전에 부르던 찬송을 불렀지만 그나마 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됐고 음악에도 생기가 없었다. 그 와중에도 목사의 두 딸은 변치 않는 신앙심으로 예배 순서도 짜고 마을의 이빠진 노인들에게도 빵도 끓여 대접했다. 누구도 감히 진창길에 나설 엄두조차 못 낼 만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두 자매 문간에 땅에 꺼지듯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보니 웬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두 자매는 그녀를 정신을 차리게 해놓았지만 그녀는 덴마크어를 전혀 못냈다. 여자는 아슐 파펭이 쓴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바베트였다. 그녀는 프랑스 내전통에 아들과 남편을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워 피신해야 하던 차에 파팽이 이 마을이라면 그녀를 거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배편을 마련해 준 것이다.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두 자매는 바베트에게 줄 돈도 없었거니와 우선 하녀를 둔다는 것에 자체가 내키지 않았다. 요리 솜씨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베트는 몸짓으로 애원하며 애간장을 녹였다. 머물게만 해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바베트는 12년 동안 두 자매 밑에서 일하게 된다. 바베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집안일도 온통 도맡아 했다. 주일 예배도 거들었다. 다들 침울하게 가라앉은 동네가 바베트 덕에 생기를 되찾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바베트한테 12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가 온 날 마르틴누와 필리파는 깜짝 놀랐다. 바베트는 이전에 프랑스 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던 터였다. 편지를 다 읽은 바베트는 두 자매를 올려다보며 좋은 일이 생겼다고 담담히 말했다. 프랑스의 한 친구를 통해 매년 복권을 샀는데 올해 산 복권이 당첨돼 만 프랑을 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자매는 바베트의 손을 잡고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슬픔이 앞섰다. 그들은 바베트가 곧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연히도 바베트의 복권이 당첨된 때는 두 자매가 아버지의 100주년 생신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려던 시기와 겹쳤다. 바베트가 부탁이 있다며 찾아왔다. 아버지의 생신 기념 예배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로 차리고 싶어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부탁해본 일이 없는 바베띠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니 들어주지 않고는 어쩌겠는가. 프랑스에서 돈이 오자 바베뜨는 준비차 며칠을 집을 비웠다. 바베뜨가 돌아온 뒤 몇 주 동안 선착장에 도착한 배들에서 내려놓은 짐들은 바베뜨의 부엌으로 운반되었다. 그리고 노르보스부르그 사람들 눈앞에는 엄청난 광경이 연이어 벌어졌다. 일꾼들이 밀고 가는 외박의 수레에는 작은 새들이 든 상자가 가득 실렸는데 그런 수레가 한둘이 아니었다. 샴페인과 포도주가 든 통들도 뒤를 이었다. 소머리 전체, 신선한 야채, 프랑스산 버섯, 꿩들과 햄, 이상한 바닷속 생물들, 계속 살아서 뱀 같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커다란 거북이,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바베드가 엄격히 관리 중인 부엌, 곧 두 자매의 집 부엌에 모여들었다. 웬 악마들의 잔치인가 싶어 깜짝 놀란 마르티누와 필리파는 이 난관을 교회 신도들에게 알렸다. 남은 신도라야 꼬부랑 노인 11명이 전부였다. 다들 혀를 차며 동정을 표했다. 이들은 이야기 끝에 프랑스 음식을 먹긴 먹되 행여 바베트가 착각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음식에 대한 평은 일체 삼가기로 입을 모았다. 혀는 찬송과 감사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외국산 음식이나 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저녁 먹는 날인 12월 15일은 눈이 내려 어두운 마을을 하얀 빛으로 밝혀주었다. 두 자매는 뜻밖의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기뻤다. 90살의 노파 로변 헬름이 조카의 부축을 받아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카는 바로 오래전 마르티네에게 청혼했던 기병대 장교로 지금은 장군이 되어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바베트는 어디서 구했는지 자기며 유리 그릇을 두루 갖춰놓고 촛불과 나무로 실내를 꾸몄다. 식탁은 근사해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연못과 거북이처럼 침묵을 지켰다. 말을 하는 사람은 장군뿐이었다. 아몬틸라도주로군요. 그는 첫 잔을 들며 감탄했다. 여태껏 마셔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이어 수프 맛을 본 그는 대번에 그것이 거북이 수프임을 알았다. 그런데 유틀란트 근해에서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다음 코스 요리를 맛본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블리니스 데미도프 아닙니까? 다른 손님들은 주름싼 폐인 얼굴로 그 진귀한 요리를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하게 먹고 있었다. 장군이 1860년산 베브 클리코 샴페인에 열광하자 바베트는 일하는 아이를 시켜 장군의 자리에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직 장군만이 바베트가 내놓은 요리의 진가를 아는 듯했다. 그 밖에 누구도 음식이나 술에 대해 말이 없었지만 잠치는 점차 시골 사람들의 사나운 인심에 신기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고 혀가 풀리자 목사가 살아있었던 옛날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얼던 해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나왔다. 사업 계약 때 사기를 쳤던 남자 신도는 끝내 상대에게 잘못을 빌었고 원수같이 지내던 두 노파도 말문이 터졌다.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옆자리 할아버지는 대뜸 할렐루야로 받았다. 장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뿐이었다. 일하는 아이가 식사의 최후 일격으로 돌 그릇에 담긴 메추라기 새끼 요리를 내오자 장군은 이 요리는 유럽에서도 딱 한 군데 한때 여자 주방장의 명성이 높았던 파리에서 유명한 카페 앙글레라는 식당에서밖에 보지 못했다며 감탄했다.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진 장군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 한마디 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는 밤입니다. 그렇게 말문을 연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장군의 메시지는 은혜였다. 신도들이 그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현세에 대한 허황된 환상이 그들의 눈에서 비늘처럼 벗겨지면서 그들은 우주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적은 무리는 모임을 패하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마을은 반짝이는 눈옷을 입고 있었다. 바베띠의 만찬은 두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밖에서는 노인들이 우물가에 빙 둘러서서 손을 잡고 늘 부르던 신앙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진정한 연합의 장면이다. 바베띠의 만찬으로 빗장이 열리자 은혜가 슬며시 흘러든 것이다. 아이작 디넷에는 그들은 마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씻겨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어린 양처럼 뛰노는 것처럼 느꼈다고 덧붙인다.
마지막 장면은 실내, 더러운 접시, 기름투성이 냄비, 조개껍질, 거북이 뜬딱지, 먹다 남은 뼈다귀, 깨진 상자, 채소 찌꺼기, 빈 병 등이 정신이 사나울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엌. 지저분한 부엌 한복판에 앉아있는 바베트는 12년 전 처음 올 때만큼이나 지쳐있다. 두 자매는 약속을 지키느라 아무도 바베트에게 식사평을 해주지 않았다는데 퍼뜩 생각이 미쳤다.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였어요, 바베트. 마르틴느가 망설이며 말한다. 바베트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듯 한참 만에 입을 연다. 제가 한때 카페 앙글레의 요리를 맡았었지요.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오가도 오늘 저녁을 잊지 않을게요. 마르틴느는 바베트의 말을 듣고 잊지 않은 듯 말을 잇는다. 그러자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거기 가봐야 친구들과 친척들은 다 이미 처형당했거나 감옥에 가 있다. 물론 파리에 돌아가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다. 그 만 프랑은 어쩌구요? 두 자매가 묻는다. 이어 바베트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방금 사람들이 먹어치운 만찬에 당첨금 만 프랑을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하는 말. 놀라지 마세요. 카페 앙글레에서는 12명이 제대로 먹는데 그만큼 들어요. 장군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작 디넷에는 바베트의 만찬을 단순히 멋진 식사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거저 받든 선물의 비유로 쓴 것이 분명해진다. 잔뜩 굳은 얼굴로 바베트의 식탁에 둘러앉은 신도들에게 로벤 헬름 장군은 뭐라고 했던가?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12년 전 바베트는 은혜 없는 사람들 속에 떨어졌다. 루터의 추종자인 그들은 거의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중이면 경건과 금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했다. 이들에게는 은혜는 만찬, 바베트의 만찬이란 형태로 찾아왔다. 그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값도 내지 않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수성찬이었다. 은혜는 노르 보스부르그에도 같은 식으로 찾아왔다.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값없고 조건 없이 거저 온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 2, 3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